오랜 시간 주차했을 때 실내로 가스 유입되는 것 때문에 점검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비슷한 연식의 같은 차종 두 종이 오랜 시간 주차하고 바로 출발할 때 실내로 가스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도 다방면으로 이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가는 거고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알아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호수 부분에서 겨울이라서 초기 시동 때 냄새가 조금 날 수 있다, 여름에는 괜찮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정확히 어떤 호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기화기하고 뭐 엔진 쪽에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은 연료통에서 기화기 쪽으로 연결되는 건지, 그 호수 부분이 보통 전용차로 나오는, 가스 전용차로 나오는 경우는 거기 그게 알루미늄 동관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개조시에는 그거를 제대로 짤 수가 없으니까 그 고압 호수로 하기 때문에 그 고압 호수가 겨울에는 좀 수축되고 여름엔 좀 팽창하고 이런 문제로 약간 샌다고 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분도 계속 뭐 오랫동안 20년 넘게 정비를 가스 개조를 해왔다고 하니까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세워놓고 오늘 아침에 시동 걸면서 또 냄새가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보네트도 열고 트렁크도 열어서 어느 쪽에서 가스가 냄새가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다른 냄새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스 냄새가 구분이 이게 모르는 사람도 정확하게 나거든요. 아, 여기서 뭔가 기름 냄새? 기름 냄새 같은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고, 트렁크도 딱히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초기 시동 방향제 냄새 나고, 여기는 배기가스 냄새 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또 매캐한 필터 냄새 이런 거는 좀 나는데 어제 그제처럼 정말 매캐한 가스 냄새는 안 납니다.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야외 주차를 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출근을 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5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시동을 걸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뭐 한번 누설이 안 되는 거는 뭐 기계로 확인을 했긴 했지만, 하필이면 동일한 시기에 같은 차종이 주차하고 첫 시동 걸 때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원인을 찾아서 한번 해결하는 게 사장님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한번 좀 여러 면으로 좀 알아보셨겠죠. 그리고서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 리 없지만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곳이 한 군데 정도 있다, 그 뭐 부품 같은 건데 그거 한번 교체를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체결되는 그런 부품을 한번 교체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알겠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결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안정감이 들고 시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가스 냄새 납니다. 지금. 가스 냄새다. 가스냄새가 소리 나죠? 지금 가스냄새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가스 전환 전인데 시동 걸고 기다리니까 지금 소리 나면서 엔진룸 쪽에서 가스 냄새가 납니다. 일부러 살짝 운행해가지고 가스 전환 되게 만들었고요.
다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났었던 바람 새는 소리가 안 나면서 가스 냄새가 안 납니다. 다시 가스로 전환되기 전에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기체로 만들어지는 기화되는 과정에서 기화는 되는데 엔진으로 유입하지 못하고 휘발유로 계속 떼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문제죠. 우리가 가스가 들어오면은 이쪽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에 대박 타 있어야 맞는 거예요. 호수에 타 있어요. 호수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호수를 여기 있는데 호수만 바꾼 거예요? 네, 호수. 야, 그러면은 오늘처럼 오래 주차해놓고 다시 시동 걸었을 때 네. 이 새는 소리가 나는지 한 번 더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또 합시다. 네. 이 소리를 바로 들려드리니까 바로 원인을 찾으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작업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재 연료 필터에서 연결되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사이즈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네요. 정 사이즈를 딱 받아서 사용했는지 뭐 했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단은 호수 사이즈가 틀려서 연료 필터하고 그 체결되는 그 중간이 약간 유격이 있다 이거죠. 처음에 낄 때는 겨울이니까 호수가 그냥 수축돼 있으니까 딱 밀어 넣는데 약간 뭐 열받고 따뜻해지고 엔진룸이 좀 따뜻해지면 얘가 늘어지면서 밖으로 이렇게 유격이 생겨서 이렇게 싹 새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미세하게 이제 조금 작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게 타이트하게 꼽혀지는 그런 호수여서 그걸로 또 교체를 해주셨다고 하고 그걸로 교체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이라면은 안 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개조하고 4일 연속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원인도 찾아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드리고 하니까 뭐 도의적인 측면에서 뭐 저는 뭐 부탁도 안 했는데 기름값 5만원 주셨어요. 이거는 뭐 고맙죠. 챙겨주신다는 게 저도 물론 당연히 왔다 갔다 고생한 거니까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직접 사장님이 느껴서 아 고마워요 5만원이라 기름값이라도 하세요라고 주는 거하고 또 태도가 틀리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꼼꼼히 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지적해야 되고 뭐 업체로서 돈 받고 이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뭐 마땅히 혼나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걸 찾았다면 개선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뭐 딴 거 없죠. 사후 서비스 정상적으로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후 서비스에 대응하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저도 이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오래 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뭐 이 오래된 차에다가 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또 이제 또 지켜보면서 내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오늘 한번 퇴근할 때 한번 소리가 또 나는지 누설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세단을 LPG로 구조 변경해서 운행하는 더 많은 후기 그리고 다양한 여행과 콘텐츠 등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리나무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불어 함께 꾸준히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